강남 밖에 나오니까 좋아요? 네. 얼만큼 좋아요? 1트릴리언. 1트릴리언? 네. 역시 변함없는 대답이야. 와, 집 앞인데 벌써 이렇게 잠겼어. 아마도 하수 처리 부분에서 좀 미약하고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여기 가다 보면은 이제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거의 차가 헤엄치듯 지나가는 장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기 위해 슈퍼로 가는 길이 유달리 빠지지 못하고 있는 빗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비비빅. 자긴 비비빅 좋아했어? 어, 난 비비빅 좋아했어. 나 원래 콩 종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사워? 아니야, 이거 안 쉬어. 무슨 맛?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맛있어? 이야. 알고 맛있다고 하는 건지 모르고 맛있다고 앞에 병이 잠들어서 어, 최고로 맛있을 때 건이가 잠드는데 잠들었어. 지금 차가 너무너무 더러워요. 외관이 이 정도 더러우면 이거는 집에서 어느 정도 닦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차 안이에요. 바다 모래가루가 완전히 뒤범벅됐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필리핀 손세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븐맘은 넉넉히 앉아있는 동안 남편은 닌자 걸음 연습에 신이 났습니다. 한국은 자동 세차장이 많은데 저는 아직 필리핀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댓글에 제보 부탁드려요. 다들 피곤할 때는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죠. 누가 나 좀 대신 씻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닌자 걸음 연습을 너무 많이 한 남편은 더위 먹고 저녁에 넉다운 되었답니다. 이야, 세븐에서 람보르기니. 와, 처음 봅니다. 이 람보르기니 세븐에서. 오, 찍이네. 아니 이렇게 좋은 차들이 많아. 가까이 가지 마. 가까이 박으면 안 돼. 아, 뭐 인생 뭐 그냥. 아, 박으면 우리 차 팔아야 돼. 우리 차 팔아도 안 돼. 저거. 아, 그래? 어. 아, 차가 막히는 이유가 여기 교통사고가 났네요. 접촉사고. 접촉사고. 필리핀은 이렇게 접촉사고 나면 경찰 올 때까지 차를 안 빼요. 경찰 올 때까지도 안 빼고, 그리고 경찰이 와도 한참 동안을 그대로 세워놓기 때문에 오늘 길 찻길에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정말 길이 많이 막힙니다. 필러? 에이, 비싸 비싸. 80펜으로 산다. 80 3 pieces, 80, 270. 판매하는 총각도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둥절한 순간입니다. 밀리카 맨날 따뜰로 38에 24, 240회소지 어떻게 210회소 라하 250, 3피셋 아얄라 가서 원래 이거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길에서 하나 샀습니다. 아니지, 3개 샀습니다. 이렇게 안경식으로 테두리만 이 꽃. 쉴드가 따로 있습니다. 요거를 조립을 해야 되나 봐요. 구독! 앞으로는 저희들의 페이스 쉴드 착용한 모습도 자주 보시게 될 것 같네요. 한국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 이상할까요? 이렇게 해서 음식이 나오고 있네요. 희생적이긴 한데 이런 일회용품이 언제까지 이걸 소화를 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일회용 마스크의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식당의 영업을 허용하면서 발생하는 일회용품들의 증가로 또 다른 소가리를 만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페이스에 쉴드를 친 모습으로 자주 뵙겠습니다.